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 갓동훈 본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한 주였어요. 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뭐, 네, 만만치 않은 한 주였잖아요. 제가 힘들었어요, 저는. 네. 네.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10월 말까지 분할 매수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렇게 뭐 그런 부분에서 힘들었다기보다는 약간 그 시장이 월요일 날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왕창 무너지고 나서 돌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차트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보는데 이제 수익률이 이제 쌍바닥을 찍고 돌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주에 와서 이제 현금 소진해서 투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 역시나 좀 빨랐던 거죠. 네. 그래서 또 한 번 더 내려서 지금 세 번의 바닥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저희 수익률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근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몇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결국 환율, 금리, 요 두 가지인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원래 기존에 생각하던 대로 가는 게 맞다. 예, 욕심을 너무 부려서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던 거고 과거 2년 동안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본 결과 값이 10월 중순, 10월 말, 늦으면 11월 초 이때 이제 돌리는 케이스가 나왔었는데 2년 연속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계절적인 요소 여러 가지 이유로서 네, 그래서 좀 빨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흔들리지는 않고 오늘 제가 아침에 오늘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재밌었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네. 제가 아침 생방송 하잖아요. 네. 그래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주구장창 내용이 큰일 났다. 대체 하락장 류의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뭐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 발짝 물러서서 뭐 현금화 시키자 반등하면 현금 그래요? 만들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앵커다 보니까 거기다 대놓고 그치.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고 진행자일 네. 속으로는 아 이제 진짜 좀 사야 돼 이제 이제 진짜 좀 사야 되겠구나. 네. 사실은 뭐 짱돌이 하나 터진 거죠. 짱돌이 하나 날라왔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상치 못했던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말하고 있는 사람도 예상을 못하는 파워르장의 갑자기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 이건 뭐지 이래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연준의 의장이 헤매고 있는 이 아이러니하고 웃기는 이 상황들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 물론 이제 전체적인 뭐 전체적인 이번에 유럽 그 회의 가가지고 했던 얘기들은 결국 뭐 괜찮을 거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확신이 좀 떨어졌어요. 예, 뭘 보고 지금 저렇게 본인의 확신이 떨어졌을까 하는 게 사실 가장 궁금한데 우리 짚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본인의 확신이 떨어졌다기보다도 아직까지 숫자가 안 나오니까 네. 불안한 거죠. 우리가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3개월째 숫자가 나오고 있나? 4개월째인가? 3개월째죠. 3개월까지 숫자가 나왔고 이제 4개월째 숫자가 나올 거고 근데 떨어지는 모습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 그래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불안할 수도 있겠죠. 네. 6개월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면은 아 이거 계속 트랜지토리 그러니까 지나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게 아니야. 아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의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변심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 연준이 변심을 할 입장도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시장에서 워낙 야단을 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우리도 그 생각은 했었다라는 제스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안 그러면 워낙 욕을 많이 그러니까 반대쪽이든 어디든 정치적으로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던져놓는 거죠.
연준 총재들을 보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쨌든 금리 안 건드렸고 네. 아직 테이퍼링 안 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걱정은 하겠으나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야단을 치니까 인플레이션 숫자가 좋게 나오니까 높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는 발언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테이퍼링은 당연히 하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두 개 별개 문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 각도기님께서는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세게 보고 계신 건 제가 느끼는데 저는 트랜지토리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뭐 사실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도 이렇게 부양책을 써놓으면 그리고 산업의 어떤 변화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치고 나올 때가 있을 텐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미 연준이 빠르게 그걸 액션을 취하는 것만큼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들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뭔가 이제 회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꼭지를 찍고 이제 둔화되는 상황이고 지금 산업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이 공급 차질망 공급망의 차질이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다 변해갈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뭐 흔히 말하는 뭐 하려고다가 산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게 될 네.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어쨌든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게 미 연준이 할 거다. 계속 보면 의견이 나오는 게 네. 항상 상반된 것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한천 총재는 내년에 절대 금리 인상 없다. 이렇게 발언하고 또 이제 한쪽은 두 번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실질적으로 반반인 거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금리를 내년에 올리는 것은 아마 오판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우선은 이제 금리부터 보시죠. 이제 금리가 시장의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됐죠. 하락.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보면은 1점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예. 이번 예 어쨌든 1.5 밑이었습니다. 예, 1.29였어요. 네, 1.29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훅 올라와서 1.5를 넘어섰죠. 네. 계산으로 해보면 한 0.25% 정도 올랐다고 해 한 번 금리 올린 거 정도의 상승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빠른 시간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 속도로 가면 또 금방 2% 간다. 또 그런 의견들이 또 막 나왔거든요. 연말까지 2% 갈 거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10년 국채금리가 2% 이상으로 올라서고 네. 그리고 거기서 유지되고 2.5%까지 가는 그런 트렌드가 쭉 한 6개월 정도 계속 이어지면 그때가 되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지금 이 속도로서 가면은 연말에 2% 간다는 얘기가 막 나와버리면 네. 어? 그럼 이제 6개월 정도 지켜봤었을 때 2% 네. 도달하고 내년 상반기 말쯤 되면 금리를 건드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누르지 않을까요? 저는 누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10년 금리가 네. 저런 식으로 하면 뭐 옛날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눌러서 시장 금리 안정시키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무조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조정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불안한 거죠. 금리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0.25% 올랐으니 뭐 연말까지 추가로 0.5%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갑자기 약간 또 뭐지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불안한 거죠. 근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미 연준이 그것을 건드리기는 어렵다. 어쨌든 간에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안 올릴 거고 어쨌든 당연한 거고 그거는 기다려 보자라는 입장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숫자를 좋아하니까 숫자 가지고 계산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1.5에서 2%로 올라가면 저는 이제 이 적정 가치라는 것이 중요한데 테이퍼링은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상승 여력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테이퍼링은 그냥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시키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실질적으로 1.5에서 2% 올라갔다. 이건 0.5%포인트가 늘어난 거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계산하는 채권 가치 값이든 주식 가치 값이든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1.5%일 때는 지금 S&P 500의 상승률이 13%인데 이거를 2%로 땡겨버리면 5.5%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5%포인트가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상승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잖아요. 7.5%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다. 나스닥은 30%에서 21.2%로 떨어지니까 8.8% 영향을 미쳐요. 더 크죠, 당연히. 왜냐면 뭐 당연히 이제 이익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가치가 깎이는 폭이 더 좀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2%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상승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2.5%까지 간다라고 계산하더라도 S&P는 약간의 마이너스 2%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리만 가지고는 지금 이 현상이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러면 뭐가 더 있냐? 법인세. 그래서 이제 법인세까지 집어넣고 계산해 보자. 그래서 법인세가 지금 21%인데 26.5%로 올라가면 그다음에 또 2%로 반영이 되고 리스프림 6% 반영하고 내년 이익 플러스 올해 이익을 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S&P 500은 마이너스 4%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은 그래도 플러스 5.7%. 근데 이건 2%를 반영한 거잖아요. 여기서 또 0.5%를 더 더해. 그러면 여기서 또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되죠? 8.8%를 또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2, 3%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더라도 나스닥이든 S&P든 한 4% 정도 고점에서 한 4% 정도 많이 보면 한 5% 정도 빠지면 그거면 끝이다라고 저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수익이 4%씩 쑥쑥 내려왔다가 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끝났다 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내려왔는데 결국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나스닥은 6% 빠졌고요. 네. S&P가 고점 대비해서 한 5%가 안 되게 빠졌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모건 스탠리는 20% 더 빠진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 계산상으로는 5% 정도 빠지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해서 7%까지 빠진다 치더라 하더라도 그 5% 스윙은 버텨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실질적으로 지금 미 연준은 테이퍼링을 벌써 이미 시작했어요. 테이퍼링은. 보시면은 미 연준이 그 코로나19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 정부채만 사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업채 ETF까지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벌써 다 빵으로 만들었어요. 시장에서 다 팔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그만큼 괜찮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국고채 부분도 매수하는 것을 줄여도 제가 볼 때 시장은 충분히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건데 금리가 얼마나 언제 2%에 도달하느냐, 얼마나 빨리. 네. 지금 현재로 보면은 내년도면 당연히 도달한다 이거고요, 2%가. 그러니까 저희 계산상으로는 2%에 도달하는 시기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한두 번 정도의 조정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의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부러지는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의 조정이라 함은 뭐 이런 겁니다. 한 5% 지금 온 조정 정도. 좀 세게 볼 때는 10%에서 20% 사이의 조정 정도. 근데 세게 부러지는 거는 35%, 50% 이렇게 부러지는 장이죠.
그러면 언제 시기에 그렇게 저희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요걸 한번 볼게요. 이걸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바로 전 미 연준이 네.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그 커렉션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지금도 또 금리가 올라갈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또 흔든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금리 올리기 전까지 그 흔들림. 그런데 네. 전에도 그랬지만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좋고 기업이 괜찮으면 펀디멘탈이 튼튼하면 금리는 올라가는 게 같이 경기와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 완전히 깨지는 게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미 연준의 금리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와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그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단기 금리 차가 0%에 도달할 때, 이때 큰 하락장이 와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도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랬고, 또 2018년에 일시적으로 왔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많이 축소가 돼서 0으로 왔었을 때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아주 큰 리세션, 큰 침체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언제 2%까지 올리느냐 그때가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시기는 지금 현재 속도로 계산하면 저희는 2025년쯤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5% 내지 10% 정도의 조정은 한 번, 두 번 정도 올 수 있다. 이번에 온 것처럼. 네.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의 꼭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금리 부분은 좀 이따가 또 인플레이션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네. 자, 그 전에 이제 지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달러 지수. 네, 달러가 너무 많이 오르죠. 네. 네, 자, 금리는 달러... 오히려 안정되고 있는데 오늘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네, 달러가. 자, 달러 지수에 대한 이제 우려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달러가 강세를 가는 구간에는 신흥국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네,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랬고요. 그래서 신흥국의 시장이 좋으려면 달러가 그래도 약세 추세로 가거나 적어도 강세인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금리가 딱 올라가면서 그 이제 94를 뚫었고 지금 이제 95 막 이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 보면은 코로나19 터지고 난 이후로 계산하면은 거의 10% 빠졌다가 지금 절반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100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달러의 초강세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에서 120 가는 이런 장이 나오면 그게 이제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달러 지수가 그럼 도대체 왜 올라가냐. 그건 이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수 있을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보면은 사실, 그 지금 부채 한도, 그죠? 상한선 지금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18일까지의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보면은 미국은 아직까지도 부채 비율이 유럽이나 유로나 엔화나 그죠? 다른 쪽에 비교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면 한도가 올라가야지 이게 계속 막 부양책을 쓰고 돈을 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게 한도가 잡혀 있으면 뭐 오히려 달러가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18일 날 통과를 하는 순간부터 저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달러는 약세 흐름이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의 흔들림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한도가 그러면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닌 게 아니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워낙 세게 이제 또 옐런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뭐 국가의 부도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등 뭐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네. 계시죠. 게다가 그 누구죠? 그 제이미 다이먼인가? 그 JP 모건 네. 그 CEO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뭐 폭망의 길이다. 뭐 아예 한도를 없애야 된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이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 그 숫자 보여드렸죠. 그 연준의 대차제표 나누기 GDP 숫자가 어디가 제일 좋다고 얘기했어요.
어디였죠? 미국과 중국. 아, 미국과 중국. 맞아요. 네. 그것보다 훨씬 높은 데가 유럽. 그보다 네. 훨씬 더 높은 데가 일본. 일본.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환율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왜 달러가 그러니까 약세로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세로 가는 이유는 어쨌든 부채 비율의 방향 자체가 꼭지를 찍고 떨어지는 요소도 되면 그때는 초강세로 갈 거예요, 달러가. 그게 아니라 부채 한도를 늘리면 지금 106%이던 게 110, 115, 120, 125까지 간단 말이죠. 언제 동안? 지금부터 2023년까지.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돈을 막 쓰고 있는 상황에 재정을 쓰는 타이밍에서 환율이 절하가 되지 절상으로 간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시나리오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직 그 한도가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저는 그 변곡점이 언제일 거냐? 18일 날이 네. 그 통과가 되는 거고 안 통과시킬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통과를 시키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서 나라가 잘 되든 말든 계속 남 잘못한다고 싸우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옐런 의장이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채 한도는 어차피 사라질 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속지는 말자. 그래서 환율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원달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올해 말이던 뭐 18일까지던 원화가 1220원까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차트로 보면 제가 차트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보니까 네. 그렇지만 2023년 초까지는 이제 이번에 한도가 열리면 부채 비율이 106%에서 122%, 123%까지 쭉 올라가요. 그 과정에서 그 달러가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로 갈 거고 그러면 원화는 다시 절상이 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년이 오히려 신흥국 시장이 좋은 해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이 되면 이제 저는 어떻게 숫자를 보고 있냐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GDP 성장과 자산 가치의 증가가 더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높아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확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달러가 강세 갑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오늘 그 돈나무 누님께서 네.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고 계셔요. 어떤 말씀을 하셨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 디플레이션 얘기는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 네. 별로 놀라울 게 아니고요. 네. GDP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GDP가 15조 달러죠. 네. 미국의 GDP가 21조 네. 뭐 정도 달러예요. 훨씬 더 크죠. 근데 지금 현재 속도의 GDP 성장률로 쭉 계산하면 앞으로 10몇 년 뒤가 되면 뭐 한 아무리 많이 늘어봐야 한 25조 뭐 30조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못 가는 차트가 나오는데 50조 갈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원래 명목 성장률을 계산할 때 실제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이 누님께서는 인플레이션은 줄어들 거고 네. 실제 그 성장률은 높아질 거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늘어서 늘어온 게 아니고 거꾸로 실질 성장률이 올라간다. 왜 그렇게 올까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생산성 향상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산업이 혁신 산업이 네. 엄청난 미국의 경쟁력을 키워줄 거고 그것을 자기가 해야 되는 미션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바이오 자동차 뭐 이런 거겠네요. 네. 전기차. 그렇죠. 네, 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지금 성장주를 버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분처럼 불리시하게 보지는 않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한 앞으로 2, 3%씩 증가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2% 정도 나오면서 명목 성장률 5, 6% 정도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그 성장을 이끌어가는 산업들은 계속 이끌어갈 거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전체 큰 그림을 그렸을 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나왔지만 성장주 7, 가치주 3
그러니까 성장주의 큰 비중 자체를 버리진 않는다. 네. 대신에 가치주 비중을 지금은 경기 부분에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타이밍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키 맞추기 좀 해줘야 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중국의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쭉 올라갈 거예요. 예상치는. 네. 한도만 늘려주면. 그래서 2023년에 꼭지를 찍고 저기 보면 약간 점선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저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부채 비율이 올랐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빠르게 떨어진 이유가 이때 금리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다고 얘기했죠. 2에서 2.5%.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 실질 성장률이 아니지만 명목 성장률이 거의 막 10%씩 막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 부채는 더 이상 안 느는데 조금씩밖에 안 느는데 GDP는 왕창씩 느니까 부채 비율이 쭉 떨어진 거란 말이죠. 네. 결국은 자산 가치를 키워서 지금 이 돈나무 누님이 얘기하는 GDP가 앞으로 100% 늘으면 부채 비율은 50%가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자산 가치는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갈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결국 언젠가 부러지는데 그 부러지는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성장률이 네. 금리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럴 때는 걱정을 한다. 근데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절적인 요소로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왜 시장이 걱정을 하냐면 또 왜 8, 9, 10월 달이 좀 조정이 있는 달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 4년 임기 동안에 미국의 대통령 임기 동안에 가장 좋은 해는 언제냐? 셋째 해와 넷째 해예요. 제일 큰 폭으로 오릅니다. 네. 근데 이제 첫째 해가 그 다음으로 좋은데 둘째가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입니다, 그게. 그러게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보면 여기인 거죠, 여기.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올해 11월부터 내년 3, 4월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걸 그대로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과거 1900년부터 2018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니까 이게 그죠? 네. 118년 동안의 평균치.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돌리는 타이밍이 곧 올 거다.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네. 그렇지만 내년도에 미국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세게 가져가지 말자. 연간으로 따지면. 그죠? 좀 더 최근 숫자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1년 차가 5.13%, 2년 차가 4.5%, 마찬가지로 보시면 땡겼다가 내년에 2, 4분기, 3, 4분기 안 좋고, 그다음부터 땡기기 시작해서 쭉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원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신흥국이 내년도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더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천천히 미국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고 그렇지만 2023년 이때는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좋게 볼 수도 있다는 거고 마지막 해까지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사라졌느냐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지금 하이힐드 채권은 저는 안 건드릴 것 같아요. 계속 채권에 대해서는 제가 안 들고 간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이힐드 채권이 미국이 4%예요. 너무 낮네요. 너무 낮죠? 네.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주식의 어닝스 일드와 정크번드의 일드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었을 때 지금 현재 주식이 어디가 있느냐 정크본드 대비해서 너무 싸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그린 색깔. 저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네.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이 그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주식의 어닝스 일드하고 네. 그다음에 정크 번드의 일드하고를 상대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몇 프로냐? 100%냐 아니면 25%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닝스 일드 나누기 뭐 정크반드 일드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느냐면
이 채권은 너무 비싸고 주식은 너무 싸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굳이 주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뭐 다른 자산으로 옮길 게 없어요. 금까지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 와 버리니까 금 조금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별로 대체 자산이고 뭐고 별로 투자할 게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채권은 들어갔다 코 깨지기 딱 좋고. 네. 금과 달러를 투자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제가 자산 배분을 하니까 그 타이밍이 오는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20% 이상 부러지는 해. 그러니까 2년 동안에 40% 50% 부러지는 해. 이때는 무조건 달러와 금을 들고 계셔야 된다. 네. 내 전체 자산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그쪽으로 저희는 아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 해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 1부터 1, 2, 3, 4, 5, 6, 7, 8, 9, 10 다 일어날 때까지는 네. 그건 안 할 거고 조금씩 늘려가는 타이밍이 오겠죠. 하여튼 지금 여기 보시면 S&P 500의 2019년과 지금 현재와 계산했었을 때 정말 이익이 좋다. 이익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주식이 비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보시면 GDP는 7%나 더 높고 매출은 16%나 더 높고 그로스 인컴은 22%나 더 높고 세전 이익은 34%, 세후 이익은 36%나 더 높다.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 이전 얘기예요. 코로나 숫자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2019년과 비교하는 겁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 해와 지금 2021년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정말로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 우리가 돌려본 모델상으로는 S&P 500은 2023년 하반기까지 22.5%, 나스닥은 거의 30%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언젠가 주식을 뭐 세게 밀어야 되고 팔아야 된다 하는 타이밍이 올 때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80 근처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빅스 지수가 어디까지 12, 10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이러면 정말 거의 고점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다들 걱정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사실 인플레이션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걱정스럽긴 하죠. BDI 4,717, 유가 75달러, 천연가스 6달러 넘어섰기도 했고, 석탄 가격 210, 뭐 이거 다 보고 있으면 게다가 중고차까지 다시 올라가네요, 그죠? 네. 자, 이거 보고 있으면 아 이거는 트랜지토리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것들을 보죠. 알루미늄, 구리.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지금 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산업을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자동차와 신재생에너지예요. 그죠? 그게 가장 큰 핵심 두 개죠. 네. 그래서 가솔린 차량에서 가솔린이든 어쨌든 석탄 에너지를 화석 연료 에너지를 쓰고 있는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는 쪽은 넘어가는 쪽이 아니라 옛날 거죠. 네.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전기차가 빨리 안 들어오고 있고 그죠? 공급이 차질이 생기니까 공급망에 뭐 그게 D램 가격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근데 언젠가는 이쪽 비중은 점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플레이션의 인바이런먼트다라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최근에 아까 보여드렸던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이랬던 게 풍력. 그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녹색 선인데 지금 영국이에요. 영국이 가장 풍력을 많이 활용하는 국가인데 네. 올해 들어서 왕창 떨어졌어요. 그죠? 많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현상이 생겼고 그러면 천연가스에 대한 디맨드가 확 늘어났고 왜냐하면 전기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근데 또 길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 AI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전력 소비량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인데 탄소 배출까지 맞물려서 지금 이런 부분이 생겼다. 근데 이제 풍속을 보시면은 2010년 이후에 풍속은 초당 미터는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도와 풍속의 역관계도 있고 그래서 겨울철로 갈수록 풍속은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사이에 삐거덕거리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로 넘어가는 사이에 삐거덕거리는 건데 그게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이게 완전히 이제 정상화 될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렇지만 과거에 보니까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목재 가격이라든지 대부분 다 보니까 정상화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더라.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또 중국의 부동산 개발 강도라든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보고 봤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지금은 상승을 많이 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소비의 증가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좀 지켜보자. 네. 그런 거고요. 원자재 가격 부분에 있어서 전에도 이 차트 보여드렸지만 아직까지는 옛날의 고점들하고 비교해 보기엔 너무 낮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시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현상으로서 다가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고요. 근데 이거 하나는 저희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금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2.5%까지 갈 거다. 네. 그러면 제가 채권은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인버스 채권은 좀 들고 있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채권을 싫어하시는 거네요. 네. 인버스 채권을 들고 있는 거는. 네.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인버스 채권들의 수익률을 보시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두 배짜리 20년짜리는 7.9%, 그다음에 1배짜리는 3.9, 그다음에 7년 10년은 1.8, 4.4.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들고 있을 수는 없고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들을 하신다면 그리고 주식을 정말 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걸 들고 있으시라. 네. 달러 강세와 인버스 채권을 들고 있으실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중국은 잘 싫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이제 심천 시장이 2% 가까이 올라가고 조정은 일시적으로 왔으나 보통 10월 달 중순부터는 다시 땡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더 미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이 헝다 그룹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은 정말 5%도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고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래 우리 다 죽자 이렇게 나갈 확률은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미 중국은 이 3 레드라인 팔러시라고 해서 부동산에 문제점이 있는 회사들에 대한 부채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만들어놨었어요. 그게 지금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위에 차트를 보시면 저게 이제 매출이거든요. 예, 매출이 이 큐빅미터당의 매출인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미 벌써 반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2021년부터.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이 부채가 자산 대비해서 70% 이하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순부채 비율이 100% 이하여야 되고 세 번째는 현금 나누기 단기 부채가 1배 10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못 미타면 부채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헝다그룹이었던 거죠. 근데 헝다그룹이 이상하게 막 전기차에다 돈 퍼붓고 뭐 딴짓거리 좀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너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 벌써 중국은 이쪽은 하고 있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중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GDP를 세 가지로 보는데, 그죠? 첫째는 뭐죠? 고정자산 투자. 두 번째는 소비 증가. 세 번째는 순수출. 요 세 개로 보는데, 지금 부동산 개발 규제가 되면서 부동산 쪽의 상승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네.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GDP 성장률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네. 거죠. 그럼 그걸 뭘로 커버해야 되냐? 당연히 소비 증가죠. 네. 일단 그죠? 뭐 계속해서 여갈피는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리고 주택가격은 올라가는 게 자기네 정치적으로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그냥 요거는 수렴하는 거죠. 떨어지게. 네. 근데 옛날처럼 이렇게 급격한 하락폭이 아니라 이렇게 슬슬 빠지게 헝다그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결국 아마 이거는 0%까지 수렴할 거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가격을 쭉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다른 쪽에서 설비 투자 중에서 다른 쪽 어디겠습니까? 부동산이 아니면 당연히 지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투자 쪽 이런 쪽을 밀어주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예. 자, 그리고
중국의 PBOC가 유동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엄청나게 늘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할 거고 예대율이 78%니까 아직까지 한참 더 대출을 늘려줄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렇게 할 거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위안화는 안정적이고 10년 국채금리도 안정적이고 환율 부분은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상해종합지수는 저기 빨간 선까지는 가요. 제가 볼 때. 그러면 4,400 뭐 이 정도 나오는 거고요. 심천은 저는 정말 세게 보는데 전 고점을 뚫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얼마나 올라갈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상에 제법 좀 실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상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의 상승 여력을 계산했더니 18% 30% 나온다. 심천종합은 미국의 나스닥이랑 똑같다. 그 정도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 네.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단기 금리차 부분을 놓고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왜 나중에는 초강세 달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제가 예를 드렸죠. 시장이 빠그러지는 두 번의 이 경험을 봤었을 때 첫 번째는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때 뭐였죠? 달러가 100에서 120으로 확 튀었어요. 그러니까 초강세. 그다음에 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언제죠? 2007년, 2008년에는 달러가 100에서 70 네. 확 빠그러졌죠. 그러니까 항상 달러의 스윙이 크게 일어나면서 어느 위기가 터져요.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달러가 그러면 밑으로 깨질 현상이 있을 수 있냐? 즉 90 깨지고 80 가고 70 가고 이럴 가능성이 있냐? 지금 어떤 숫자로 비교해 봐도 그 가능성은 정말 안 보여요. 오히려 달러가 100에서 지금 현재 95에서 100, 110, 120 이렇게 갈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냐? 그거는 미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기 시작했을 때 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일 거다라는 거고 그게 2023년이 될 거지 2024년이 될지 2025년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 얘기는 거고요. 그러면 은행의 여신은 지금 66% 정도밖에 안 늘고 있어요. 그럼 과열이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예대율이 60%밖에 안 된단 말이죠. 과열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게다가 상업은행의 연체 이율은 1.37%인데 이거 역대 최저치예요. 네. 부실 채권이 안 늘어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왕창 늘려서 부실 채권을 감추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엄청나게 펀드한테 좋은 겁니다. 네네. 여기에 게다가 미국의 은행주들의 티어 1 캐피탈 레이쇼가 15.7%예요. 이건 뭐 이런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든지 달러 초강세를 나중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언제 그 완전히 시장이 끝나냐면 금융주가 정말 미친 듯이 한번 오르고 그때 끝이. 금융주가 미친 듯이 오른다라는 건 뭐냐면 대출 증가율이 지금 6%대가 아니라 십몇 프로씩 나와. 네. 그러면서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 예대 마진이 왕창 늘었어. 대출 증가율이 십몇 프로 해. 예대 마진이 막 10%씩 늘어. 그러면 이익 증가율이 막 50%씩 느는 타이밍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은행주들이 ROE가 10%에서 15% 사이인데 그게 20%에서 30% 사이로 올라가요. 네. 그러면 그때는 아마도 증시가 금융주 위주의 어떤 랠리가 왕창 들어와요. 그게 끝물. 네. 미국도 그럴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한국도 보통 그런데. 아니, 어느 나라든 다 똑같은 네. 얘기니까. 네.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럼 아직은 꼭지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오면 이건 조정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선진국의 잔존가치 모델이든 신흥국의 잔존가치 모델이든 다 돌려보면 꼭지를 논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결국은 지금은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의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을 가지고 시장에 어떤 흔들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흔들기에 너무 혹해가지고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가시면 내년 이맘쯤 돼 있으면 굉장히 후회하실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잘 기회를 살리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회를 살리라는 말씀은 다 팔지 말고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미국과 중국 주목을 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혹시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 이번 한 주간 내내 이제 덕분에 약간 우리 파울 형님께서 헤매고 있지만 결론 잘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제가 보는 이거거든요. 지난번 김노코 연구원하고 월요일날 만나서 어 이랬었거든요. 제가 어 그러 그거였어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IT 애널들이 지금 미치고 환장하려 그래요. 전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칩 관련 공급 적체가 가장 강력하게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항공도 웃기게도 반도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칩 관련 적체가 풀리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하게. 확실하게. 네.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딱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칩 주식 아, 칩이 막 풀려서 차량 신차 만드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안 되면 그건 진짜 심각하고 안정이 된다면 뭐 역시 일시적인 것이네. 일시적인 게 좀 오래 갔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를 누구도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못하죠. 근데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그건 당연히 자동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일어나죠. 총생산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가팩토리를 보시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이제 겨우 뭐 시장 점유율 뭐 몇 프로죠? 10% 아니죠? 4%가 이제 100만 대니까요. 이제 전체 토탈 시장에서 올해 기준으로 신차 기준으로 대략 한 11~12% 정도 될 겁니다. 신차 기준으로. 네, 신차 기준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50%로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아질 거거든요. 그 팩토리를 한번 보고 있으면 자동화의 그 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게다가 또 부품 수는 왕창 줄고. 네.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디플레이셔너리 인바이런먼트가 맞아요. 그리고 그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또 디플레이션 인바이런먼트고. 예. 그래서 저는 캐시우드만큼은 그렇게 빨리 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방향은 맞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네. 지금은 그 중간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다. 네. 네. 이제 슬슬 이 부분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말씀 듣고 지금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또 10시 반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궁금하네요. 네, 2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에는요.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